새로 잘 잤어요? 뽀뽀? 아, 굿모닝. 아이고, 좋겠다. 계단으로 내려와, 옳지. 진짜? 벌써? 아유, 시간이 좀 빨리 가. 아야. 제로, 잘 잤어? 아, 제로 잘 잤어요? 뽀뽀? 아, 굿모닝. 아이고, 좋겠다. 계단으로 내려와, 옳지. 아구, 잘했다. 내려갈 수 있어? 오, 잘 내려가네. 내려갈 수 있어? 오, 잘 내려가네. 귀여워. 아구, 내려왔네. 어우, 예뻐, 레기. 아유. 아, 찌뿌둥이야. 비 와서 그런가 봐. 아, 아파. 아, 아파. 아, 엉덩이야. 아, 엉덩이. 어제 너무 많이 걸었어, 제로야. 그치? 제로야. 오늘 광복이랑 뭘 할까? 광복이랑 뭘 할까? 오늘은 일단 아침을 먹으러 갈 거야. 누나 얘기 듣고 있지? 너 거기까지 언제 올라갔어? 제로? 아침 운동. 아침. 아침 운동. 제로 어디 가요? 제로? 기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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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먹으러 가야 되는데. 보아. 보아. 아, 저 나가고 싶어가지고 저거 씨. 나가고 싶어? 나가자. 아유, 대표님! 아유, 대표님! 기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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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여기 있네! 아유, 왔어. 잘 잤어? 잘 잤어, 오빠? 부었네. 아, 머리는 라면사리 같은데? 노 메이크업이시군요. 물어. 신났네, 제로도. 우리 왕은 뭐해? 아, 왕님, 맞아. 왕님 있었지. 왕 뭐해? 왕님 까먹고 있었어.
왕님! 네. 무슨 일이에요? 모닝콜 서비스입니다. 모닝콜이요? 전 신청한 적이 없어요. 네, 모닝콜 서비스예요. 얼른 오늘 이제 준비한 코너들이 많기 때문에 쟨 준비해달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네, 편하게 일어나시면 돼요. 벌써 불편해요. 광복이 약 먹자. 약이 수만 가지다 지금. 구강 건강. 손 먹어. 눈 건강. 관절 건강. 마지막이다. 장 건강. 다 먹었다 우리. 왔네. 이리 와 제로야. 이리 오세요. 누나한테 오세요. 까까. 뻥이요. 뻥이요. 미안. 광복이다. 광복이 잘 잤니? 너무 예뻐 광복이. 너무 예뻐 광복이. 또 오자마자 제로. 아이고 기복이. 아이고 오줌 파티. 기복. 기복. 기복 좋아. 아니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우리 왕님 네. 오늘 아주 그냥 특별하게 네. 모시겠습니다. 그럼 무슨 일 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네 머리가 좀 많이 떴네요. 무슨 머리... 일 누가 싸운 거야 아니면 뭐 머리가 좀 많이 네. 와 왕님 저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배경이에요. 와 이건 진짜 만약에 오늘 해 쨍쨍이었으면 이거 못 봤어. 왜? 그치 못 보죠. 어 이게 되게 높은 산 위에 올라온 것 같아. 이거 안개인데 구름 사이에 있는 느낌? 맞아 맞아. 와 구름 사이에. 그러면 우리 좀 준비를 하고 아침부터 이제 그럴까요? 드시죠. 어. 뭐 먹고 싶은 메뉴 있어요? 아침에요? 네. 약간 한식을 좋아합니다. 한식 오케이. 네. 오 준비됐어요? 오케이. 김치 콩나물국. 김치 콩나물국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입력 입력. 오케이 준비하고 와요. 예. 자 우리 왕님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야 이 상큼한 공기 자 보고 여기도 강아지랑 당연히 입장 가능합니다. 아 입장 가능해요. 오 너무 좋은데? 강아지랑 오 안녕하십니까? 오 마스크 좀 빼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야 근데 강아지 입장이 가능한 게 더 신기하네. 오 너무 맛있겠다 형. 근데 이건 한식이고 양식으로 떠나서 이 정도면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거는 와 예술품인데요 거의. 너무 맛있겠다. 너무 예뻐. 봐봐. 모형 라임. 아니지 모형. 와 이거 봐봐 라임 와. 오, 강아지 간식도 있나 봐. 강아지 이게 강아지 간식이에요? 있나요? 강아지 음식? 우와 이게 강아지 시식용 쿠키고 하나 우와. 먹어봐요. 우와 예쁘다. 먹어봐요. 우와 예쁘다. 기보가 일로 와봐. 기보가 앉아 앉아. 내 저거 보여줄까? 우리 기보기는 이것도 해. 사랑해 너무 예쁘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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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지? 강보가 기다려. 기복이가 먹었어. 기복이가 먹었어. 잘했어. 잘했어. 그럼 애기들 간식도 챙길까요? 오 그래야겠다. 요걸로 사면 돼요?
자, 요것도 세 개 이렇게 살게요. 요것도 다 같이 달아주세요. 기보가, 이것 좀 얌전히 올라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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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히. 아, 예뻐. 야,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는 되게 눈치 보이고 맞아 약간 근데 우와, 너무 자연스럽게 인사도 해주시고 방복이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어 맛있나 봐 입맛에 맞나 봐 메뉴에 뭐가 있나요? 브런치가 이게 세 개 자 우리 왕님부터 치아바타 샌드위치 샌드위치 전 라자냐 라자냐 선생님 저희 라자냐 두 개랑요 치아바타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어머 너무 예뻐 아, 미쳤다 여기 와 좋아요? 어머어머어머 일로와 앉아 이거 뜨거워 라자냐 라자냐 자 우리 왕님 아, 왕님 네. 아 제 겁니까? 자 비주얼 오, 또 있어 또 있어 드디어 이제 좀 내가 와 진짜 왕이 된 것 같아요 아우 아 좋아요 와 야 이거 진짜 푸짐하다 와 와 너무 맛있겠어 와 와 와 예뻐 아 나 지금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숟가락이. 드세요, 왕님. 와, 야, 이거 봐. 와. 솔직히. 아, 그럼 여기 식당 안 먹어도 와, 맛있다. 어, 깜짝이야. 어, 맛있다. 와. 근데 광복이 오늘 컨디션이 좀 괜찮습니까? 오, 좋아요. 잠도 잘 잤다고 뻗어서 잠을 잘 잤다. 잘 잤다. 아이 그냥 어제 활동량이 많았어가지고. 맞아 맞아. 어, 건강 상태나 컨디션 상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좀 아침 좀. 든든히 드세요. 예. 오늘 왜냐면은 이제 패러글라이딩도 타야 되고 패러글라이딩? 일단 스카이다이빙 하셔야 되고 스카이다이빙 해야 되고 네. 강아지랑 같이 하는 프로 아닌가요? 아 강아지랑 같이 같이 패러글라이딩 아 진짜 그럴 수 있어? 어? 응. 근데 강아지가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침에 빵을 안 좋아한다고 제 분명히 아침에 제가 한식을 원한다고 저희는 좀 이런 걸 경험하셨으면 해서 맞아. 좀 이렇게 좀 추천도 해드리고 왜냐면 늘 아침에 한식 먹고 국밥 먹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패키지에 오신 만큼은 저희가 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리 좀 하세요 저요? 네 요리 수사병 출신이었어가지고 요리는 잘하죠 그럼 혹시 뭐 아내분 밥도 차려주고 그런 적 있어요? 진짜 아내한테 요리를 저는 연애 때는 더 많이 요즘에는 잘 못해줘요 결혼하면 변합니까? 아니 그냥 전 결혼을 안 해봐서 궁금해서 어제 진짜? 자기 전에 형수님과 통화하셨어요? 했죠 영상 통화했죠 저장은 뭘로 해놨어요? 내 인생 와 내 뭐? 내 인생 말 나요 인생? 남자는 멋있게 생각하는데 여자 입장에서 그런가 봐 그냥 형수님은 뭐로 저장해놨어요 형? 내 평 아 그게 더 심플해 아, 내 인생 너무 오글거리는 건가? 와 너무 부담스러워 어? 너무 부담스러워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너 내 거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 아 인생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래 이게 남자랑 느끼는 거랑 여자랑 느끼는 거 완전 다른가 보다
이제 형은 형수님한테 약간 형 애교 있는 스타일인가? 나? 이랬다야 이렇게 해요? 성광이 동네 흥무한다야 배고파요. 그건 애교가 아니라 애교가 아니라고 그냥 성광이 광복이랑 둘이 똥 땄다요. 성광이 똥 말아요. 아 뭐야 이 성광이 똥가 똥가 네. 어떤 이런 애교로 있는 스타일? 아 그렇게까지 안 하고 밥 먹었어요. 잘 잤어요. 이렇게 그런 정도는 하죠. 얼마나 좋을까. 진짜. 이제 마지막 코스가 남았어요. 너무 아쉽게도. 왠지 아쉽네요. 뭐냐면 선택권 드릴게요. 1번 스카이다이빙, 2번 죽음의 징검다리, 3번 잔잔한 리에 페리. 아 페리였나? 페리는 술 너무 많이 먹네. 잔잔한 페리. 여쭤볼게요. 준비된 게 있죠, 근데? 아 원하는 걸로. 원하는 걸로? 아 원하는 걸로 코스 다 했어. 제가 갑자기 여기서 난 모르겠다. 죽음의 징검다리를 타겠다. 그러면은 바로 돼요. 바로 돼요? 바로 돼요. 그럼 가겠습니다. 죽음의 지금 자, 저 위에 보면은 네. 유리 보이죠? 막아놓은데 그 네. 위를 밟고 버리시면 돼요. 아, 얇은 저 위를 아시죠? 이렇게 얇은 저 부채는 부채를 드릴 테니까 아, 부채로 하나줄 죽여줘요. 아시죠? 한 장으로 손으로 해야 돼요. 이거 아 제가 죽음의 징검다리 원해요? 아 근데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우측 떨어지면 사는 거 왼쪽 떨어지면 나 어쩔 수 없어. 아 마지막 네. 그러면 혹시 패러글라이딩 제가 타면 그 준비됐나요 혹시? 아 스카이다이빙 아 준비돼 있어요. 어, 그래요? 근데 어찌 될지 모르는 스카이다이빙이라서 예. 배낭 중에 두 개는 꽝입니다. 아 꽝이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 돌이 들어있나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아 열리지가 않고 땡기는데 네. 하나는 낙하산인데 하나는 땡기면은 축하합니다. 요것만 깃발만 나와요. 깃발만 패키지. 나와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죽는 건가요? 아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아... 가시겠어요 스카이다이빙? 아니면은 뭐 우리 요즘 해외 못 가잖아요. 예, 해외 못 가죠. 가평에 스위스가 있습니다. 가평에 스위스가 있어요? 진짜요? 네. 가평에 스위스를 느끼게 한번. 어, 그, 괜찮아요? 스위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네. 스위스가 갈게요. 아, 페리? 그럼 3번? 아니, 스위스 간다니까요? 그게 3번이야. 아, 그게 3번이에요? 아, 그래, 그럼 3번을 갑시다. 아, 결국 이렇게 3번을 또 택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아, 많은 코스들이 있는. 해주셔서. 이제 우리 고객님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바로 아. 맞춤이죠, 저희는. 제가 분명 아침에 저 한식 좋아한다고 했는데 약간 저의 취향을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 근데 또 반려동물 우리 광복이가 간만에 와서 맛있는 거 잘 먹었기 때문에 이건 또 점수를 내가 또 드려야지. 우리 광복이가 잘 먹었으니까.